안녕하세요, 사오리 아빠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작품은 하퍼 리의 1960년작 앵무새 죽이기입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전세계에서 끊임없이 읽히고 사랑받는 작품이자 40개 국어로 번역이 돼서 전세계 4천만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작품, 성경 다음으로 가장 영향력 있다는 평가를 받는 작품이죠. 이 작품은 한 정의로운 백인 변호사가 백인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는 흑인을 변호한다는 내용인데요. 이를 통해서 당시 사회의 흑인 차별과 군중 심리에 묻혀서 개인의 주관적 지식이 묵살되는 사회를 심도 있게 다루어서 인종차별과 당시 미국 사회의 부조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화자인 진 루이스 스캇 핀치가 어른이 돼서 자신의 6살 시절부터 3년간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1인칭 시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시각만으로 이끌어가기가 좀 어려운 소재인 인종차별, 부조리 등을 말하는 데 있어서 이 회상이라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순수성을 유지하면서도 주변 인물들과 사건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두 가지 관점을 균형을 잡아주고 있죠. 우선 줄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의 대공황 이후 3년간의 이야기입니다. 배경은 엘라베마주에 위치한 메이콤이라는 마을이고요. 스카웃이라는 6살의 말괄량이 소녀의 평범한 일상을 보여주면서 작품이 시작되죠. 스카웃은 2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바쁘게 일하고 계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흑인 가정부 캘퍼니아 아줌마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리고 4살 많은 오빠인 제레미 잼 핀치가 있어요. 또 방학이면 마을로 놀러와서 이 남매와 함께 어울려 지내는 친구 찰스 베이커 딜 해리스도 있습니다. 이 삼총사 친구들의 모습은요, 그저 평범한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이 작품의 일부는요, 평화로운 미국 시골 마을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초반부는 성장소설로서의 자세를 잘 잡고 있는 형태인데요. 1930년대 미국 남부의 평화로운 전경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이 이웃집에 불이 나면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자기 집 일인 것처럼 부르고, 또 이웃 할머니에게 잘못을 저지른 아이에게는 벌로 한 달 동안 할머니에게 책을 읽어드리는 일을 시키기도 하죠. 이렇게 평화로운 마을에는요,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인물도 있습니다. 바로 세상과 단절하고 지내는 아서 부 레들리입니다. 부 레들리는 집 밖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미스테리한 인물이거든요. 이 마을 사회의 주류로부터 이상한 상종 못할 인간으로 인식되어 있는데요. 이 부라는 별명 또한 비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물은 아이들에게는 정말 흥미로운 소재죠. 세 명의 친구들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동네에 사는 이상한 아재의 외모나 또 혼자 숨어 지내는 이유 등 각종 소문에 귀를 기울이면서 호기심을 보입니다. 아이들끼리 부 레들리가 집 밖으로 나오게 꿰어내는 일종의 놀이를 하는데요. 그러다가 이 부 레들리의 집 앞에 나무구멍에다가 누군가가 아이들에게 소박한 선물을 넣어둔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바로 부 레들리였어요.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이들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없었어요. 자, 이제 어른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죠.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에티커스 핀치. 그는 화자인 스카웃과 잼의 아버지이고 중년의 변호사입니다. 에티커스는 법원에서 톰 로빈슨이라는 사람의 국선 변호인으로 임명이 되었어요. 이 톰 로빈슨은 젊은 백인 여성 메일라 이웨를 강간하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흑인이죠. 백인을 강간하려던 흑인을 변호하게 된 백인. 시민들은 그런 에티커스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에티커스는 변호사로서의 자신의 능력을 모두 모아서 톰을 옹호하고 그를 변호하는데요. 결국 그는 깜둥이 애인이라는 별명으로 조롱을 받기까지 했고요. 그의 자녀들 또한 주변에 조롱을 받아야 됐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을 스카웃의 시각에서 서술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마을 남자들이 흑인 톰을 집단으로 폭행하기 위해서 몰려든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꼈고요. 아버지와 톰의 입장에서 상황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렇게 재판이 시작됐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톰 로빈슨 사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톰이 백인 여성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주장, 사실은 이렇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인 마엘라 바이올렛 이웰은 마을 사람들에게 소외받으면서 자랐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도 못했어요. 게다가 친구도 없어요. 성격도 별로예요. 그런 그녀가 톰을 유혹해서 성관계를 가지려다가 아버지인 밥 이웰에게 들켰고 아버지에게 신나게 얻어터집니다. 그리고는 톰이 자신을 강간했다고 신고를 한 거죠. 그녀의 아버지인 밥 이웰은 그냥 쓰레기예요. 술주정뱅이에 난폭하고 아무튼 상태가 매우 안 좋은 인간인데요. 변호사 에티커스는 이런 사실들을 법정에서 하나하나 모두 밝혀냈습니다. 배심원들은 에티커스의 완벽에 가까운 무죄 입증을 듣고는
드디어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죄. 예? 네, 배심원들은 모두 백인이었습니다. 에티커스는 2차 공판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아내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톰은 법정에서 본 이 백인들의 행동에 질려버린 나머지 더 이상 치졸한 백인들에게 조롱당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죽음을 맞겠다는 마음을 먹고요. 탈옥을 시도했고 도망치는 도중에 무려 17발의 총을 맞아 사망하고 말죠. 스카웃의 오빠인 잼은 이때까지 에티커스의 모습을 보면서 정의는 이긴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배심원들의 판결과 톰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념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 쓰레기, 밥은요. 재판에서 이기기는 했지만 망신당한 것이 분했어요. 그래서 복수를 계획합니다. 판사의 사택에 침입을 시도하기도 했고요. 톰의 아내를 협박하려고도 했어요. 결국에는 학교에서 축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에티커스의 자녀, 스카웃과 잼을 공격하기에 이르는데요. 아, 왜 애들한테 그래? 잼은 이 과정에서 팔이 부러지기까지 했어요. 아이들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였어요. 이 혼란스러운 장소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밥 이외를 제압하고 아이들을 구해줬습니다. 바로 그동안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오지 않던 미스테리한 인물, 부 레들리였어요. 그동안 모습은 드러내지 않았지만 아이들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던 부 레들리. 아이들이 위험에 처하자 밖으로 나와서 아이들을 구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보안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밥은 칼에 찔려 죽어 있었어요. 죽였네요. 뭐 일단 상황이 어찌 됐던 상대방이 칼에 찔려서 죽었으니까 잼하고 부 레들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됐네요. 아버지 에티커스는 이 책임에 대해서 어찌해야 할지 보안관과 상의를 하는데요. 쿨가이 보안관 형님께서 밥 이웰이 난동을 부리다가 엎어지는 바람에 자기가 가져온 칼에 찔려서 죽었어요 라고 말을 하면서 사건을 덮어버립니다. 에티커스도 보안관의 이야기를 받아들였죠. 스카웃은 부 레들리와 작별 인사를 했고 부 레들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스카웃이 부 레들리가 표현했던 그동안의 애정에 지금껏 한 번도 보답하지 못했던 것을 미안해하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작품 앵무새 죽이기의 줄거리입니다. 민주주의가 가장 잘 발달했다고 하는 미국! 하지만 불과 150년 전까지만 해도 노예 제도가 있었죠. 1800년대에 미국 남부에 목화 사업이 발달을 하면서 농장주인들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흑인들을 마치 사냥을 하듯 강제로 잡아왔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백인들은 흑인들을 야만인으로 생각을 했고요. 노예로 부리는 게 당연하다라는 인식을 가졌습니다. 이 노예 제도는 공식적으로 1865년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승리를 하면서 폐지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흑인들은 노예 취급을 받았죠. 오늘의 작품인 앵무새 죽이기는요, 바로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흑인이 백인을 강간했다?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결국 무죄 아니면 사형, 둘 중에 하나의 상황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에티커스가 흑인을 변호한다는 이유로 조롱을 받고 마을 남자들이 톰의 집단 폭행 사건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1960년에 출간이 된 하퍼 리의 소설 앵무새 죽이기는요, 1961년 퓰리처상을 수상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미국 사회의 부조리함을 절실하게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인데요. 하퍼 리의 유일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작품은 다양하면서도 논쟁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불완전한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 영어권 국가에서는요, 이 관용을 강조하고 편견을 비난하기 위한 수업을 할 때 바로 이 작품을 가르쳤다고 하네요. 이 작품의 최초의 제목은요, 에티커스였습니다. 하지만 출간 직전에 한 인물에 대한 묘사를 넘어서 이야기 전체를 반영한 제목을 정하겠다는 이유로 앵무새 죽이기로 정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To Kill a Mockingbird, 흉내 짓박이 죽이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출간이 되기 전에 이미 앵무새 죽이기라는 제목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대로 앵무새 죽이기로 우리말 제목을 정하게 된 겁니다. 근데 왜 앵무새일까요? 이 작품에서요, 앵무새는 무죄의 상징으로 사용이 됩니다. 작품에서 흑인 톰 로빈스는 고의적이거나 부주의하게 죽임을 당한 여러 무죄한 자들의 대표적인 예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앵무새 죽이기는 톰 로빈슨처럼 죄가 없고 해를 끼치지 않는 존재를 죽이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작품 안에는 이 제목의 의미를 뒷받침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 에티커스가 아들인 잼에게 엽총을 선물하면서 어찌세든 뭐든 잡아도 좋지만 사람들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 앵무새는 죽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퍼리가 앵무새 죽이기 이후 50년이 넘는 세월 만에 내놓은 두 번째 작품, 파수꾼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릴 적 감명 깊게 읽은 소설의 후속편이 나온다는 소식에 이제는 성인이 된 많은 독자들의 기대가 굉장했죠. 그런데 이게 좀... 사실 하퍼리가 앵무새 죽이기보다 먼저 썼던 작품이지만 출판을 하지 않고 앵무새 죽이기를 써서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 원고가 2015년 7월 14일에 출판된 겁니다. 이 파수꾼이라는 작품은 앵무새 죽이기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스카웃은 20대가 되었고요. 에티커스는 72세의 노인입니다. 그런데 스카웃이 인종차별적인 말을 툭툭 뱉고요. 에티커스는 잠입수사라는 핑계로 KKK단에 들어가 있고요. 뭐 덜 떨어진 인종, 같은 권리를 누리는 건 부당하다. 이런 말들이 막 나와요. 이 전작의 감동을 생각하는 독자들에게는 뭐 거의 동심 파괴 수준이죠. 뭐랄까요? 그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의 성인 버전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배신감 같은 거 그런 거? 아, 일단 저는 욕할 바에는 리뷰를 하지 말자 주의거든요. 네, 더 이상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제 뜻은 전달이 된 것 같으니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길게요. 이 파수꾼이라는 작품은 90세에 가까운 고령의 하퍼리가 양로원에 있는 거를 출판사가 이용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작품 앵무새 죽이기의 리뷰였습니다. 인간은 모두 평등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평등을 적용하지 못했던 시절. 그 시절은 불과 100여 년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지금도 존재하고 있을지 모르는 불평등. 이 작품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네요.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